아파트 투자로 배운 다섯 가지 교훈. 첫째, 너무 많은 돈을 깔고 있지는 말자. 집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 많다. 그리고 이 역시 좋은 투자임에는 분명하다.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깔고 있음으로써 투자 기회를 놓친다면 결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. 지금 사는 집에 들어간 돈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. 둘째, 살고 있는 집을 세주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.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보통은 학교 문제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닐 수 없다.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을 세주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가 없거나 아주 어릴 때, 아니면 반대로 다 키운 후에 해야 한다. 셋째, 잠깐 임차를 해야 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다. 내 집을 세주고 나와 임차를 한다고 하자. 목적이 투자라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해야 할 것이다. 그래야 그 자금으로 뭐라도 굴릴 수 있다.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의 몫이다. 넷째, 월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된다. 어차피 월세니까 아무 곳이나 가자. 이래서는 곤란하다. 나 역시 월세집에서 나올 때 꽤 고생을 했다. 시세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소 비싼 월세집으로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.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고, 계약기간이 다 되어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일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. 부동산 거래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것이 계약이 딱 맞게 진행되지는 않는다. 따라서 나중에 빠져나올 때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. 다섯째, 복비 이사비를 아까워하지 말자. 간혹 주변에 보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복비를 내는 게 아까워서, 또는 이사비가 비싸서 등의 이유로 중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이사비는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한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고, 복비 역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낼 각오를 하는 게 낫다. 참고로 우리 부부가 지난 4년 동안 4번의 이사를 하면서 지불한 복비는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. 하지만 이를 통해 늘어난 자산은 대략 5억 원에 달한다.